소선동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회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성일이가 살아있을 때 회를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나도 이제 가부가 됐으니까 그 자본주의 회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김정희 새끼 뒤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회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댓글 한번 읽고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얼음 깨먹는 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흐잉 얼음 소리 좋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 댓글 읽어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쪼로따리 계속 들으면서 삐직삐직 웃네요. 소리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멜린 영상 보고 있지만 너무나 귀엽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강민님 손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손 예쁩니까? 명품 손입니다. 예술손입니다. 많이 보시라오. 카디건 이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카디건 이거 선물 받은 겁니다. 이거 사준 사람 좋아하겠습니다. 탈북자 컨셉인가요? 진짜인가요? 컨셉이면 북한말 잘하시네요. 컨셉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투리로 북한말 하고 있습니다. 매번 원래 쓰던 사투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 조선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오늘은 그 해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약간 북한말투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그 조선족 느낌 난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 이번에는 다른 지방 사투리 한번 연습하다가 이런 그 말투로 하게 됐습니다. 곰탱이 같이 생겼다. 킥킥킥을 붙였으니까 칭찬이겠죠. 희번뜩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키키키키 쿄쿄쿄쿄 키키키키키. 이거 신개념 ASMR입니다. 아 맞다. 그 뭐 너무 웃겨요. 얼음 미팅 사운드 사랑해요. 뭐 등장 실화냐 이런 댓글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의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 악플이 달렸습니다. 악플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그리고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 악플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악플 들렸습니다. 제발 북으로 가라. 치라를 해라 그냥. 이런 악플 들렸습니다. 근데 이런 악플 같은 거는 그 딜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더라도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욕한다던가 가족욕을 한다면 그 인생이 실전이라는 걸 그 철저히 뼈저리게 피해 퍼복으로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갓나 새끼야. 뭐 저한테 욕하시거나 뭐 얼굴이 못생겼다거나 뭐 컨셉이 풍신 같다거나 뭐 재미가 없다거나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욕한다거나 뭐 가족욕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내래 혁명적인 피해 보복으로 인생이 실전이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악플 같은 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우와 나만 말하네요. 남한 사람이니까 남한 말을 하죠. 네, 이 북한 말은 컨셉입니다. 폭죽 초콜릿입니다. 말투가 북한 사람이라서 남한 말투가 더 어렵겠죠. 그리고 잘생겼다는 말 감사합니다. 말투가 북한 사람이어서 남한 말투가 왜 어렵습니까? 남한 사람이라니까요. 네, 이건 컨셉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네, 애국가 4절까지 다 부를 수 있고요. 완창 가능하고요. 네,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추천 영상이 떠서 봤는데 목소리 너무 좋네요.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뭐 매력이 철철 흘러넘친다. 진심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탈북자들은 왜 다 선남 선녀 한국 사람이라니깐요. 저걸로 김치하면 되겠다. 김치, 아 미니 양배추로 김치하면 돼. 그거 탕후루가 아니고 링고아메. 그리고 불로 안 지졌으니 탕후루인가. 아 요거는 그 제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파는 그 건대 가게가 있습니다. 길거리 포차가 있는데 거기서 탕후루라고 팔아서 저도 탕후루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밝으셔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줄 몰랐는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지금처럼 항상 화이팅하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구독자 300명 올리, 아, 이게 댓글이 아니라 닉네임이었습니까? 지려버렸습니다. 1분 30초 팅글 개 어진다. 감사합니다. 진짜 탈북자신가요? 아닙니다. 최고다 윽박에서 업로한 도, 아, 이거는 댓글이 아닙니다. 큐, 너무 독보적이다. 독보적입니다. 오늘 댓글 읽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다가 김정일이가 살아생전에 처먹처먹했던 그 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라.
죄송합니다.